산입니다. 오늘은 오늘은 며칠이지?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. 3월 22일 금요일이고요. 어제 하루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오늘은 20피트 2개 배차를 받았어요. 일단 첫 번째 작업지 이제 다 와갑니다. 첫 번째 작업을 하고 두 번째 작업지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도착을 했으니까 여기 차 저 차 뒤에 좀 받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. 안에 들어와서 대기 좀 하렵니다. 이거 어디다 대놓고 있으면 뭐 실어주겠죠? 작업이 끝났습니다. 네, 두 번째 작업지로 가보겠습니다.
1km밖에 안 남았네요. 했습니다. 두 번째 내려가서 확인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노란 선에 맞춰서 잘라냅니다. 잘르든지 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저는 꺾을 겁니다. 그래서
왔다 갔다 해야 돼. 꺾어내는 거 참 쉽죠. 하나도 안 쉽습니다. 모든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. 지금 나오는 것도 다 찍었었는데, 아, 찍히는 줄 알았는데 고프로가 완전 맛이 갔네요. 그 순간이 꺼져버리더라고요. 그냥 찍지를 못했습니다. 그냥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저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. 이렇게 콤바인 차는 20피트 두 개 상차하는 차는 대부분 빠릅니다. 까대기 작업, 수작업만 아니면 대부분 빠릅니다. 지금 9시 20분에 첫 작업 시작했고, 여기 이동하고 이래저래 작업한 시간이 총 두 개 다 작업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.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요. 첫 작업에서 두 번째 작업까지 포함해서요. 다 맞는 가지는 딴 거 없어요. 무조건 직진. 못 먹어도 직진이에요. 이렇게 저는 부산으로 하행합니다.